12월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들을 총 정리했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12월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들을 정리해서 알아볼 텐데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주택법 개정안도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법, 세 번째는 주택법, 네 번째는 소득세법입니다. 각각 2020년 12월 1일부터 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이 법은 제가 최근에 영상을 많이 올려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8년 임대할 때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지난 11월 30일 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통과가 됐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세부 조문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록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단축이 됐고요. 물론 민간 건설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으로 기존의 적용 기한을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적용 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의 주택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해 주던 것에서 이번에는 임대 기간 중,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고 나서 실제로 임대한 기간에 대해서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특례에서 제외가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제가 앞번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드렸었는데 영상 올리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제외되는 주택은 첫 번째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 앞번 영상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셨냐면 아니 그러면 아파트가 등록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파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라면 매입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건설 임대의 경우에만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이 가능하고요. 물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면 매입 임대든 건설 임대든 아파트는 다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거의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죠. 여러분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매입 임대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단기 민간 임대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변경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특례 제외 주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게 법이 조금 늦게 만들어져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7.10 대책에서 4년 단기 임대와 아파트 매입 임대 경우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폐지하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폐지일 기준이 7월 11일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이 실제로 만들어진 건 2020년 8월 18일부터죠. 그렇다 보니까 구청에서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다고 할 때 등록을 해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법이 없었으니까 실제로 폐지가 되는 건 알고 있지만 법에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등록을 해줬던 거죠. 아무 혜택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단기 민간 임대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변경 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도 7월 11일 이후에 이때에도 관련 법령이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다 변경 신고를 해줬던 거죠. 혜택을 받지 못한 걸 알고 있음에도. 그래서 2020년 7월 11일 이후부터 2020년 8월 17일 이 사이에 아파트가 등록이 되거나 단기 임대가 장기 임대로 변경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예로 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부 영상을 아주 자세하게 보신 분들이 이러면 아파트가 등록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는 매입 임대라면 2020년 7월 11일 이후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이번에는 종부세법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제10조의 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 등의 특례라고 되어 있고 이 조항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법 조문을 한번 보면 1항을 보시면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항을 보시면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 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을 보시면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4항을 보시면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 그리고 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가 한 글자씩 다 읽어드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맞습니다. 법초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도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었는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계산할 때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영상 보셨을 거예요. 기존에는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적용했던 건데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먼저 말씀드린 그 조항입니다. 방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먼저 9억까지 비과세를 받고 노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부부 각각 6억씩 공제를 받아서 12억까지 공제를 받고 이 금액은 당연히 공시가격입니다.
비과세 받고 노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지 않는 것,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선택이냐면, 앞선 조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10조의 2항을 보시면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 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9억을 공제받고 노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를 받고 싶다면 이렇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면 부부 각각 6억씩 공제받아서 12억을 공제받고 노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게 되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노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 그 율은 제가 다시 한번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적용될 공제율을 보면 고령자 공제는 60세부터 65세까지가 20%, 65세부터 70세가 30%, 70세 이상이 40%고요. 장기 보유 공제는 5년부터 10년 보유하면 20%, 10년부터 15년까지는 40%, 15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5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칙을 보시면 제1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4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 의무 등에 대한 적용예 라고 되어 있는데, 제10조 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2020년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이고요.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공공자가주택의 기반이 되는 법안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78조의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1항을 보시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팔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항을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주택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3항을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결합해서 기존의 토지임대부에서 문제가 됐었던 그 로또 분양의 문제를 환매조건부로, 그러니까 시세차익을 LH가 환수해가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게 기존의 법령이었거든요.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을 하되 택지 개발 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 자체가 시, 군, 구 그리고 읍, 면, 동으로 더 세부적으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63조의 2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및 해제입니다. 1항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 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여기 마찬가지로 조정대상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좀 더 세부적으로 범위를 쪼갰습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기존의 최소한의 범위라는 좀 덜 구체적인 범위에서 쪼개면서 좀 구체적인 범위로 단위를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7항을 보시면 이 7항은 신설단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반기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말하겠죠.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 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 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가 이 63조와 63조의 일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런데 해제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래서 조금 뭐 충분하게 가격 안정이 됐을 때는 빨리 해제해도 되는데 이러한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좀 늦춰져서 일부 또 사람들에게 실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반기마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해제를 하자라는 건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만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야당 김은혜 의원인가요? 그분이 투기과열지구도 이렇게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재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를 하자라는 부분을 그 법안을 상정하고 알고 있는데 뭐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반기마다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57조의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바뀌는 부분이 아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5년의 범위에서 이제 분양 가격과 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의 비율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적용 주택이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서 호를 만들었죠. 아마 지금 1항 2호를 보시면 나올 텐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 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해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사실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조항을 읽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종시에서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특별 공급을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살지 않고 주택을 매도해서 차익을 보는 그런 부분이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들지 않았나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해라
라는 조항을 만들지 않았나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이라면 특별공급이겠죠. 당연히 거주를 해야겠죠. 일하는 사람에게 준 거니까 일하는 동안에는 거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세법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사실 이 소득세법은 제가 표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법 조문을 읽을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세율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이것도 제가 앞전 영상에서 언급했네요. 현재 최고 구간이 과세표준 5억을 초과할 때 42%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제 10억 초과 구간을 만들어서 5억부터 10억까지는 42%, 10억 초과 구간에서 45%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각 법마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것만 골라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정말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언급했던 그 내용들, 그 법이 정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이 개정된 거냐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예, 여러분이 물어보셨던 것들 다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